여러분, 오늘 비 옵니다. 비 올 때도 밭에 가서 운동합니다. 이렇게 하루 2시간, 3시간씩 비닐 빼줘요. 오빠 여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빠 비 옷 안 입으세요? 비 옷 입으면 더워요. 비 옷 입으면 더워요? 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추운 날씨가 젖으면 안 돼요. 비 옷 있어요, 여기. 어, 여기 가져왔어요. 야? 쓰세요. 옷 입고 해야 돼? 어. 젖으면 안 되는데? 비 옷 입어요. 비 지금 많이 옵니다. 비가 안 오더니 또 비가 오기 시작해. 네. 비 좀 오고 또 그치고 또 비 와요. 아, 이런 날씨가 일하면 진짜 춥고 불편하고. 엄마는 지금 뭐가 그렇게 흙 하나씩 하나씩 빼요. 아유, 진짜 고생하십니다. 오빠도 여기, 오빠 쥐예요? 땅 파요? 응? 손으로 땅 파요? 농사일이에요, 여러분. 해 날 때도 일하고 비 오는 날도 일합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밭 일 못하니까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은 마음에 안전해져요. 우리는 비닐 이렇게 빼고 모여요. 나중에 여기 마을 쓰레기장에 버릴 거예요. 자, 조심하게 일하세요. phải cao đó vậy mới lấy được hả mẹ? Tăng ăn béo mẹ nên bí đi ăn béo rồi. Ai u, đi đâu kia chín chả. Na chung ấy bí đi đâu kia hát chứ mày ơi, bà. Bà đi đâu kia đó khổ sở hả chả này. Cố gắng ăn những cái đó dễ kia bí đi bẻ rồi. Tốt cả thế á? Ốc su su đế hago 들게 돼 있으니까 안 빼줘요? 비닐 빼는 일도 고생합니다. 이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흙 다 뺀 후에 이렇게 비닐 쉽게 빼줘요. 에휴, 또 해요. 진짜 힘들어 보여요. 아유, 딸들 때문에 엄마 고생하네. 어떡해. 나올 놈 뭐야? 나올 놈 나무. 허리도 아파요. 이렇게 계속 숙여서 일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 농사 더 열심히 하겠어요. 올해 여기 밭 농사 끝나고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고기 구웠어요. 고기 다 구웠어요? 네, 지금 yeah. 이렇게 밥하고 반찬 같이 먹어요. 내일 먹으면 일로 오면.
와. 맛있겠다. 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완전히 튀긴 거. 바짝 익었네. 국밥으로 좋아하지.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자, 잘라 드리겠습니다. 예. 밭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오늘 삼겹살하고 땅콩, 김치 밥 간단하게 먹어요. 괜찮아요, 오빠? 네, 밥 좋아. 너무 없어요? 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진수성찬입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해드릴까요? 네. 아, 고기 많다. 여기 고기 2만 원이에요. 2만 원? 어, 여기 이렇게. 아, 그만큼이? 응. 괜찮아. 자, 다 준비됐고 밥 맛있게 드세요. 예. 냥껌냥. 엄마 밥 많이 드세요. 엄마 밥도 더 들어요. 저 밥 많이 안 먹어. 양장마이가. 어? 오빠 많이 드세요? 예. 엄마 뚱뚱할까봐 요즘 많이 안 먹어요. 와! 아, 배고파, 배고파요. 오빠, 오빠 여기 오세요. 사랑한 오빠. 조심 뛰어요, 조심. 자, 안껌냐. 밥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오늘 삼겹살 핏바지 땅콩 땅콩 아유 원사막 그게 물이 뺏긴 물 좀 주세요 물? 와 고기 맛있겠어요 삼겹살 여기는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베트남 사람 찍어서 먹어요. 한국 멸치액젓은 괜찮은데 베트남 거는 좀 너무 강해. 강해요? 숙성된 맛이 좀 강해. 그래서 내가 그거 먹기 힘들어. 엄마 고기 드세요. 고추 쌈해서 드셔보세요. 응. 어머니 하나 쌈 해드릴까요? 아니 엄마 해요. 손 더러워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 다이기 같은 거 하지. 아! 다이건자건재번 상황 왜 이래? 오늘 흙 많이 만졌어. 왜좀이 아니? 저런 손인데? 저런 손인데? 깨끗해. 깨끗해. 왔어요. 찍어. 이거 찍어. 엄마 좋아해. 엄마 이거 찍어? 응. 고기 이렇게 두 개? 두 개. 고기 두 개하고. 그런데 야채 너무 커요, 저기. 다 들어요? 저거는 뭐야, 저거. 엄마 드세요. 냥냥냥. 와, 고기 진짜 싱싱하고 맛있다. 아니야. 자기 해줄게. 맛있지? 땅콩 하나도 먹어봐. 맛있어요. 아, 이 배추 우리 건가? 응, 우리 배추입니다. 약 안 치니까 안전하게 먹어요. 맛있어요. 삼장. 근데 좋네. 아, 파리, 맛있게. 맛있어. 나 여기 김치. 아니, 이거 나중에 먹어도 이거 먹어. 왜? 이거는 볶음김치야? 응, 볶음김치. 아침에 비 많이 왔어요. 아, 일하는 동안 막 비 오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엄마 맨날
해 나세요, 해 나세요. 일해야 된다고. 맛있다.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한국 사람 보통 밭에 가서 일하면 어떻게 밥 먹어요? 똑같아요. 그때 삼겹살 구워 먹기도 하고 아니면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가서 김밥?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먹으면 또 아니면 시내 가까우면 식당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으면 더 건강합니다. 한국 맛있죠? 오빠 이렇게 주소 자세요? 이렇게? 나 잘할게. 양정? 엄마는 땅콩 많이 먹어요. 고기 안 드세요. 아니, 내가 먹지? 근데 내가? 아니요. 저는 밥, 할머니 밥 스타일 좋아합니다. 물이 많이 있는 밥. 맛있다. 배추 시원하고 맛있네. 우리 배추 진짜 달고 맛있어요. 달다. 엄마 오늘 전화해서 우리 배추 너무 맛있다. 이렇게 시썸 신랑 줘요. 신랑 이렇게 3장 찍어서 먹고 싶다고. 엄마 아들한테 그렇게 생각해 주지. 신랑 주라고? 응. 우리 배추 이렇게 안 먹다가 먹으니까 맛있네. 따가지고 저거 집에 갖다 놓고 찍어 먹으면 돼. 아, 김치랑도 맛도 맛있다. 엄마 나무 잎 없대. 나무 잎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앉아서 먹고 단풍이도 봐요. 오늘 낙엽이 다 떨어졌네. 오늘 비 오거나. 정권은 그만 넣어요, 왜라우? 난 고기 먹어. 오빠는 그렇게 밥 많이 못 먹지. 네. 엄마는 네, 오빠 아침 안 먹어서 지금 많이 먹으라고 사위 많이 줬어요. 아침 안 먹었다고 밥 아침 줄게 먹냐? 자, 엄마 지금 삼 먹어요. 엄마 고기. 나 이 먹. 나이 몸.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사 계속합니다. 오늘 진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농사 밭에 와서 일한 후에 이렇게 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와, 오늘 배 부르게 먹었어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또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제요. 지금 많이 했습니다. 와, 깨끗했어요. 오빠 뭐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아파요. 아유. 따울릉, 따울릉. 진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프지, 봐. 아, 오늘 많이 했다. 너무 고생. 3분의 2는 했다. 고생했어요. 여기 몇백 평이 했어. 지금 700평 정도는 했다.
아, 장모님이 도와주시니까 빠르네. 맞아요. 아유, 이렇게 혼자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한 100평, 200평밖에 못해. 왜 그런지 힘들어. 아, 이것도 너무 힘들어. 네, 아우, 나울렁 나멍. 아, 이제 나울렁. 엄마도 허리 너무 아픈데요. 사위 보니까 사위 너무 한다. 사위 너무 아프다 지금. 사위는 할아버지야. 이게 탑도 이게 까운 애. 이게 더 힘들어. 이게 더 아파. 아. 이게 미안해 탑이 대공라이. 의자가 너무 높아서도. 아니 높아서도 아프고 아니. 허리도 아파. 아프고 아. 아파. 의자 안 써도 아파요. 안 써도 아프고 써도 아프 써도 아프고 다 아파. 미안 안 꿋. 오렌지 드세요. 귀 굴. 여보, 굴? 귤. 굴. 귤 드세요. 굴 드세요. 너무 힘들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좀 먹고 쉬고 가자. 오늘 고생했어요. 일찍 가서 많이 쉬세요. 오늘 한 만큼만 더 하면 되냐? 네. 하루만 더 노력하면 끝나요. 하루 더 끝나겠어. 꿀. 엄마 까는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내가 남이 겨울 나왔잖아. 막 악마루야. 아. 쉬어요. 좋아. 쉬어요, 쉬어요. 쉬어요? 응. 쉬어. 아유, 신박. 작은 굴 좀 달고, 이거 좀 큰 거이니까 조금 쉬어요. 일 힘들 때 굴 하나 먹으면은 시원합니다. 나다! 엄마 가르쳐요. 반만. 반만 빼고. 그렇게 뜯어가요. 아니, 해도 저기 어차피 옥수수 때문에 계속 걸려. 계속 걸려요? 반 빼면은 덜 깨져요? 에이, 다 깨져. 아이고, 내년에 옥수수. 이거 썩는 비닐 써야겠어. 내년 썩는 비닐 써요? 걷는 게 너무 힘들어. 와, 걷는 거 진짜 힘드네. 이제 일이 너무 힘들어. 오빠 닭공격 가요. 닭공격 가면 허리 안 아픈 거 같아. 응? 닭공장은 허리가 안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아프잖아. 목이 아파. 당신이 맨날 아고 목이야. 아고 목이야.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고. 쫙쫙. 나 뭐 진짜 건 뭐 정원 어디 làm ở sườn ra, trong nó bảo đi sườn ra hay đâu có. Chớm ơi, Hàn Quốc 와 가지고 다 킨다. Là con sang ở đây con đi làm gà về khóc mấy hôm nó đau cổ, đau tay. Giờ bố bảo nó đi làm đau cổ, đau tay chứ sao? 장모님 닭공장 가서 일한 거 몰래? 아, 몰라요. 내가 가 가지고 맨날 아, 목이야. 목이야. 맨날 그랬어. 아프지. 손목도 아프고 목이도 아파요. 엄청 그래. 아팠어요. 한 네 달 다녔나? 야, 대단해. 그때 한 월급 많이 받지도 않았어. 한 140만 원 받았나? 진짜. 150 정도? 150? 아, 맞아. 한 150 정도. 한 달에 150 정도 받았어요. 야, 대단해. 나한테는 못해. 한 달도 못해. 하루도 못해. 나 그때 아파도 열심히 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한 3일 지났는데 막 울어. 안 가도 된다고. 근데 진짜 악발이야. 보면 대단해. 아. 열심히 했지. 당신 장모님 닮아서 그러나? 아니 돈 벌고 싶어서 그래.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 힘들지 누구 하고 싶냐. 그런데 돈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에이, 대단했어. 당신도 지금 대단해요. 아이고. 허리 얼마나 아픈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나 이거 내년에 비닐 이거 벗기는 거 안 하고 썩는 비닐 쓸 거야. 썩는 비닐이 있어. 있어요? 아, 조금 비싸더라도 그거 써야겠어. 아, 이거 조금 비싸도 써요? 어, 이거 걷는 품이면, 인건비면 그거 사. 아이고, 씨. 아유, 허리야. 지금 일이 없잖아요.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런 거 지금 장모님이 도와주니까 그렇지 사람 인건비를 써서 계산해야 돼. 나 혼자 다 못한다고.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썩는 비닐을 넣고 그냥 로타리를 확 쳐버려야 돼. 요새는 기술 좋아가지고 비닐이 자동으로 썩거든 땅속에서. 내년 그렇게 해봅시다. 또 내년 정부에서 보조 준다는 얘기도 있고 좀 알아봐요. 좀 알아보고 내년에 그렇게 바꿔야겠어. 네. 아 이거 근데 안 돼. 허리 너무 아프다. 고생했어요. 며칠째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더 해야 돼요. 오늘 이만큼 했고 또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해야 돼. 품이 한 다섯 개 들어가면 50만원, 60만원이야. 당연하지. 농사 그랬지. 그러니까 내 품값 돈 버는 거지. 에이, 농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농사 져가지고 뭔 돈이 남는다고. 아유, 농사 치고 돈 어디 있어요. 아유, 쉽게 해. 아유, 엄마 봐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무 어렵게 농사하면 안 돼.